자, 반갑습니다. 우리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 유튜버 라오입니다. 저번 영상에는 또 지식인 프로그램을 어떻게 사용을 하는지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렸고요. 이번 영상 또한 고정 댓글 꼭 확인해 주시고, 카페 가입자분들은 그대로 패키지 할인 적용 그대로 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워드프레스 리뉴얼 버전이고요. 일단 프로그램 생김새는 저번 이제 옛날 영상보다는 진짜 훨씬, 디자인도 그렇고 모든 면에서도 이제 완벽하다고 볼수 있게끔 그렇게 제작이 되었고요. 일단은 프로그램을 켜보시면은 요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워드프레스 링크랑 그리고 카테고리를 설정을 해주시면 되고, 저는 발행 간격을 늘 항상 이렇게 둡니다. 그리고 쿠팡 파트너스도 사용 가능하고, 물론 GPT는 당연히 사용을 해두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는 그냥 이렇게 키면은 이렇게 기본 세팅이 돼 있어요. 그냥 여기에 프로그램에 등록된 아이디 비밀번호만 쳐주시고 엑셀 예약 발행을 눌러주시면은 그냥 바로 스타트가 됩니다. 시간 절약성을 위해서 저희가 이런 식으로 이제 준비를 해뒀고요. 그리고 또 이제 지금 올바른 나라 식당 한국어 요약 내용 이렇게 지금 포스팅이 완료가 됐다고 떴는데, 보시면은 이제 글에서도 리뉴얼이 됐습니다. 쉬운 목차, 이거는 뭐 플러그인인데 이것도 필수로 깔아주셔야 되고, 이런 식으로 색깔을 입혀서 또 이제 이렇게 소제목에도 이렇게 색깔 배경이 들어갈 수 있고, 그리고 표에도 이제 앞으로는 색이 이렇게 색깔이 또 이제 이쁘게 보일 수 있도록 색깔이 또 적용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아주 신기하죠. 예. 이거 링크도, 해당 링크도 제가 남겨둘 테니까 이거는 직접 들어가셔서 여러분들이 이제 직접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제 워드프레스 세팅도 굉장히 간단한 게 뭐냐면은, 잠시만요. 예. 그냥 여기 딱 제가 글 올라간 거 있죠? 이렇게 다 확인이 가능한데, 프리미엄 키워드에서 그 키워드 마스터로 무한 추출기로 해가지고 키워드를 복사 후 붙여넣기만 해주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여기는 여러분들의 그 워드프레스 아이디 비밀번호 그거 써주시면 되니까 되게 간단해요. 이거밖에 할게 없어가지고 그냥 이제 프로그램 실행만 하시고 구동을 해보시면 됩니다. 아주 간단해요. 리뉴얼이 굉장히 좋게 바뀌었기 때문에 한번 활용해 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워드프레스도 사실상 뭐 보여드릴 게 없어가지고 사실 제가 영상을 잘안 찍었긴 했는데, 그래도 원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진짜 딱 이게 끝이에요.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수 있는 게뭐 티스토리랑 네이버처럼 화려하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만약에 그런 걸 보고 싶으시면은 제 영상 중에 그 제가 그래도 댓글에 남겨둘게요. 그 링크를. 그러면 뭐 이제 써내려가는 듯이 이제 보이는 걸 원하시면은 그거를 조금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영상에 있으니까 꼭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발행 간격이 이제 시간이 되면은 이런 식으로 키워드를 찾아가지고 알아서 그냥 또 자동으로 포스팅이 됩니다. 네. 워드프레스도 영상은 딱 여기까지고요. 또 이제 다음에는 구글 블로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글 블로그 보기 전에는 이 영상 꼭 봐주시고, 워드프레스 영상 봐주시고, 그 전에 지식인 영상도 꼭 봐주시면 감사드릴게요. 지식인은 진짜 대박이에요. 예. 그리고 카페 가입자분들은 전체적으로 할인이 들어가니까 꼭 참고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녕.